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왔던 게 언제 왔었죠? 김블루 컴퓨터. 아, 김블루 컴퓨터 조립할 때. 그것도 몇 개월 됐네요, 벌써. 이제 오아시스 보면 항상 조립을 하러 오는 겁니다. 무슨 조립을 하러 왔냐? 제 눈쟁 PC방. 왜냐면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장비들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오랜만에 이제 컴퓨터 여러 대를 조금 놔야겠다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총 컴퓨터를 두 대를 가지고 갈 겁니다. 이제 한 대는 제가 집에 가서 조립을 할 거고요. 한 대만 여기서 조립을 할 건데 원래 오버시스템에서 파는 PC에서 제 이름으로 견적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었죠. 원래 인텔 거 두 개 DDR5 라이브넘만 이제 오버라인업을 인텔 거 냅둘 거고 13700K 들어가 있는 거 냅둘 거고 그 밑에 보급형 100에서 150 사이에 들어가는 지금은 120, 13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3400 들어가는 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 사실상 제가 밀고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진짜. 저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정말 많거든요. 진짜 1세대 라이젠부터 방송 컴퓨터에 넣어서 썼었는데 저 진짜 터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때는 그걸로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걸 못 팔겠습니다라고 안 팔았던 시절. 근데 그나마 이제 메인 라인업에 넣기 시작한 제품이 5600X. 근데 그래도 오버시스템에서 메인으로 제가 견적을 만들어서 팔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7000번대 초반에는 욕 많이 먹었죠. 왜냐면 보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보드 가격이 너무 심하게 비싸가지고 그리고 초창기도 환승 이슈가 없던 건 아니었고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추천 안 하다가 요즘에는 안정화도 많이 되고 인텔은 오버 다 땡겨야 나오는 성능이 그냥 램 틱틱 꽂고 그냥 쓰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끝판왕 끝 게이밍용으로 추천하는 게 7800X 요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라인업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암드로 200 후반에서 300 정도 나오네요. 270? 네, 그 정도 가격대에서 견적을 하나 맞춘 걸로 오늘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CPU는 여기 들어갈 거고 보드는 박격포예요. 이거 밑도 써도 돼요. 전원부로 따졌을 때는 박격포 이상을 여러분 가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 암드 뭘 쓰셔도 7950X를 극한으로 쓰셔도 박격포만 해도 전원부가 충분하고요. 이게 특이한 게 3D 라인업이 전력 소모가 낮은 편이에요. 살짝 M8만 써도 3D 라인업을 쓰실 거면은 충분하다. 근데 오늘은 조립을 그래도 일단은 박격포 그래도 박격포까지 가면은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박격포를 쓰는 건데 실제 라인업은 MA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쿨러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전력 소모가 적다고 했는데 작업을 풀로 줘줘도 7800X3D가 한 90W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을 해도 100W가 안 넘어갑니다. 2-3만원대 공랭 쿨러면 돼도 한 140W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70도 정도만 찍어도 그때부터 클럭 감쇠가 일어납니다. 그 온도 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랭 쿨러 2-3만원짜리로는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공랭 쿨러 중급 뭐 한 5만원 넘어가는 거 맞추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는 좋은데 수냉 쿨러를 하면 온도를 더 극한으로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지 이게 이제 9만원대 제품이니까 그렇죠 이게 10만원 언더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성능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공랭 쿨러에 비해서는 그래서 굳이 싶어서 이 친구를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램 매우 중요 램을 삼성 4800을 넣을 건데 이게 5600도 아니고 순정으로 아무리 넣더라도 왜 4800을 넣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암드는 기본적으로 5600 메모리를 기본 순정으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5600을 넣으면 5200으로 들어갑니다.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호환성 이슈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었다. 게임 중 튕김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이제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800으로 기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6기가 두 개죠. 가장 요즘 베이스죠. DDR5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뭐 추후 라인업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안정성이 점점 문제가 없어지면 나중에 그 4800이 기본으로 안 들어가고 560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렇죠. 5600으로 네.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 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SSD는 저는 사실 요즘에 그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P31을 계속 추천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추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3.0 SSD잖아요. 근데 4.0 시대가 된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 5.0 SSD 이제 나왔잖아요. 왜 아직도 3.0을 추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아직도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삼성의 이제 OEM 라이너 PMV1 근본이죠. 이제 980 프로는 워낙 문제도 없던 제품이고 그 OEM 이거는 뭐 당연히 이슈가 없다. 점유율도 9회원이 제일 높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넣어놨고요. 이 친구 얼마죠? 지금은 1테라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파워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 그래픽카드죠. 사실 여태까지는 저렴하다 했지만 사실 그래픽카드는 저렴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보통 네. 견적을 짤 때 항상 네. 생각을 하는 거. 네. 그래픽카드의 가격대는 도대체 나머지 시스템에서 되냐?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는가를 했을 때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에서 병목이 없는 게 가장 1순위고 2순위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요 친구들에서 SSD 펜 요거 빼고 CPU, 메인보드, 램 요거 세 개 가격 합친 것보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세 개 합쳤을 때 가격이 지금 대략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4070Ti죠? 얘가 대략 110에서 120 정도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친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 성능이 전세대 3090Ti급 성능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도 과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아래로 가기에는 또 이 견적에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까지 넣어도 본체가 300이 안 돼요. 파워 같은 경우는 네오에코 이 친구가 들어가기로 했다. 요거 말고 라인업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을 건데 안텍 네오에코랑 MSI A850 증가 한창 추천 많이 했던 것들 그리고 FS피커 일단 오늘은 네오에코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메인 라인업은 MSI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 글카에 들어가는 12V 케이블이 450W입니다 저는 뭐 4090까지 450W 써도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빡세게 굴릴 경우에는 600W까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라인업은 4070Ti에서는 450W도 충분한데 사람들이라면 90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600W짜리 들어가 있는 걸로 쓰셔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450짜리입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를 안 할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라면 이거 말고 MSI 걸 써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SI 걸 그냥 넣어놨어요.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할 거 뭐가 있어요? 케이스? 그렇죠. 저희가 발굴을 했던 케이스였죠? 그렇죠. 어찌 보면 다크프레쉬 DLM, DLX 솔직히 이거는 그 다크프레쉬에 저희 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뭐 견적 짜면 사실상 전부 DLX 들어갔었어요. DLM 들어가거나 그 정도로 많이 썼었는데 이 친구는 그 후속입니다. DLX 후속으로 출시가 됐대요. DF5000이라고 오늘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얘를 라인업에 넣고 썼는데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냥 DLX 그대로 넣는 걸로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네. DLX는 근데 이 친구는 오! 이거 그 방식이잖아요. 그 비싼 거 이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윙도어는 단점이 있어요. 사용하다가 자석이 좀 약해지면 열릴 수 있고 공간이 없으면 열기가 힘들어요. 오! 강도도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요즘 그 단어 좋아하시더라고요? 락은 없네요. 락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선 정리를 조금 빡세게 그렇지. 반대쪽은 뽁뽁이고 이쪽은 선 정리고 닫으면 총 튀어나오는 거 그거 생길 수 있지. 뭐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또 하단에 펜이 있는 거예요. 번들로 방향도 이제 리버스인 거 보이시죠? 네. 아래로 이게 흡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멋이 없어 보이니까 멋도 챙기면서 흡기도 하게. 사실 그냥 번들로 똑같은 펜 생산해서 그냥 그렇죠. 박을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박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리버스 펜을 별도로 생산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번들 펜이 근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전면 펜이 애초에 공간이 없군요. 근데 사실 웬만하면 상단 씁시다. 웬만하면 상단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면 순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상단이 났습니다. 그냥 케이스 전체적인 온도 차원이 달라요. 진짜. 그리고 좋은 거 여기 이제 홀 굉장히 넓게 잘 뚫어놓고 이것도 메인보드 장착하고도 펜 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사실 이게 센스다. 전체적으로 DLX21의 상용왕 같아요. 얘가 근데 가격이 DLX21보다 쌌었나요? 현재로서 지금 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 원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케이스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펜은 뭘로 돼 있죠? 펜 몰렉스인가? 펜은 펜컨에 펜 허브로 연결이 돼 있고 몰렉스 전원이 있죠? 몰렉스 전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크플래시 제품이 이게 LED예요. 얘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이걸 꽂아야 펜이 돌고요. 이걸 꽂아야 LED가 나요. 여기도 LED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케이스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리셋 버튼 아니에요? 리셋 대신 쓰는 거예요. 여기 꽂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기존의 DLX처럼 이제 LED 조절이 된다? 근데 이제 꾹 누르면 5V 전기요. 이제 가장 처음 메인보드 보드 조립 그 다음에 원래 저희는 뭐 기본 그거 할 때는 M2 달아드릴 수 있게 기본으로 나사 설치를 합니다. 혹시라도 확장하실 수 있으니까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 이렇게 하고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얘 조립 그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통 저가형이 그 거슬리는 게 그 드라이버로 쪼우면서 백플레이트 잡고 있어야 되는 방식 있잖아요.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거겠죠? 이게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사 4개를 백플 잡으면서 조립하는 방식보다는 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이거 잘 안 나온다. 잠깐만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되는구나. 아, 그 CPU 좀 안 마신 지 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습니다. 전면 보통 하면은 어떻게 올리세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면은 펜 간섭이 있어서. 네. 요즘 그게 많을 거예요. 저기도 그렇게 났네. 네, 앞으로가 많죠? 네. 이게 여기 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이 정도 공간 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필터. 사실 이 상태로도 CPU 전원 케이블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조립 먼저 하고. 오. 오. 비추해요? 네. 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글카 빼놓으셨구나. 뒤에 거부터 풀고. 일단 한번 켜볼까요? 예. 오, 과한 리액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 5V 아까 전에 이거 꾹 누르면 된다고 했나? 아! 아! 꾹 누르면 5V 연동되네. 5V 지금 다 여기 연결해놨거든요. 이 색깔이네, 이 색깔. 지금 여기 세팅 안 하고 윈도우만 깔았을 겁니다. 근데 밑에는 없는데요? 얘가 팬 풍량이 거의 없어요. 아, 전면 팬은 엄청 센데, 후면 팬이랑. 전면 팬은 확 느껴지는데. 사실 거의 간지형인데요?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조금 더 좀 들고 대충 맞추고 펜에 안 닿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 안 닿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살짝 들어 올려서 묶어주면. 네, 네, 괜찮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 친구가 게임이 맛있게 돌아가는지 윈도우 깔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집에 들고 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쪽 자리잖아요. 여기 테이블에 이제 총 두 대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모니터 두 대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모니터 설치를 안 하겠죠. 모니터함 설치도 해야 돼서 어거트론 모니터함 두 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원래 사용하는 게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만 스위칭 허브가 달려 있는데 이제 PC가 여러 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위칭 허브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기어 이제 GS724T 1기가 스위처 중에서는 그나마 많이 사용을 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용할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제가 예전에 사용을 하던 에이수스 FHD 360Hz 모니터를 쓰도록 할게요. 벌써 더워요. 아, 잠깐. 켰습니다. FPS 게임하는 사람들 위주로 올 거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마우스 좀 세팅을 맞추도록 할게요. 우측 놔둘 거고요. 기본은 법령적으로는 헌츠맨을 놔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골라 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지슈라 무난하게 세팅을 해두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윈도우 설치 다 끝나고 마지막 테스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죽겠다.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내장 글카가 켜져 있긴 한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로그인을 해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세팅을 해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훈련장에서 프레임이 50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실 뭐 프레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최상급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기본적인 세팅 끝입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머지 뭐 세팅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조립할 때 얘기했는데 4800이랑 5600 메모리 이슈 해결되면 5600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바이오스로 지금 테스트 해보시고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5600이 눈쟁 그 견적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까봉? 끝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고요. 다음 PC도 아마 한 대 놓을 건데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쟁 PC방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시켜가지고 게임 많이 하는 걸로.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아, 제가 엉덩이 흔들 것 같잖아요.